문장 성분과 문장의 짜임. 문제풀이 시작할게. 먼저 하기 전에 우리 문장은 주어 수수료가 한번 있으면 뭐라 그러지? 혼문장이지, 혼문장. 자, 혼문장 좀 적어놓고 할게. 혼문장은 주어 수수료 몇 번? 주어 수수료 한 번이야. 한 번이고. 그 견문장은 주어 수수료가 두번 이상이지. 수수료가 두번 이상이고. 자, 견문장에서 첫 번째. 자, 이어진 문장은 주어, 서술어, 주어, 서술어 이런 형태로 나타나지, 그지? 이어진 문장은 또두 개로 어떻게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 대등적으로 이어진 문장하고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 있지. 대등적으로 이어진 문장은 앞뒤절 바꾸고 있을지, 그지? 앞뒤절을 바꾸어도 의미가 동일하지만, 그러면 어떻게 해요? 뭐, 나열, 뭐뭐며, 뭐뭐고, 이런 거. 나열, 뭐뭐고, 뭐뭐며, 대조. 뭐뭐, 자, 뭐뭐지만, 이런 거. 그 다음에 선택 뭐뭐든지 이런 것들이 이게 대등이고,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은 앞뒤절 바꾸면 의미가 달라지지. 달라지고 아니면 비문이 되거나, 그래서 의도 뭐뭐려고, 자, 의도, 목적, 의도, 목적 같은 거다. 뭐뭐려고, 뭐뭐러, 이렇게. 그 다음에 뭐 배경, 자, 뭐뭐, 이지만, 뭐뭐, 이지만이 아니고 뭐뭐. 뭐뭐돼, 비가 오는데, 이런 게 뭐뭐돼. 그리고 뭐어 이유, 원인, 뭐뭐었어, 요런 것들이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지, 그지? 두 번째, 아는 문장이 있지. 아는 문장은 5개야. 자, 명사처럼 쓰이는 명사절을 아는 문장이 있지. 명사절을 아는 문장은 뭐가 붙니? 기가 붙고, 그리고 얘가 주격 조사가 붙으면 주어, 부사격 조사가 붙으면 부사어, 목적격 조사가 붙으면 목적으로 쓰이지. 그리고 관용절을 아는 문장. 관용절을 아는 문장. 니은, 그리고 는, 리을, 던. 얘는 관용으로 쓰이고. 그 다음에 부사절을 아는 문장은 이, 개, 서, 도로기 붙어가지고 부사어로 쓰이고, 그 다음에 서술절을 아는 문장은, 이런 서술절을 아는 문장은 뭐 붙는 게 없어. 마치 주어, 서술어처럼 되지, 그지? 주어, 서술어처럼. 그리고 인용절을 아는 문장은 다른 사람 말을 인용했지. 뭐뭐라고 또는 뭐뭐고. 그래가지고 얘는 부사어처럼 쓰이고, 서술절은 서술어처럼 쓰이는 거야. 요거 이제 기억해 놓고 한번 보자. 자, 문장의 짜임 보제. 자, 문장의 종류를 보기 위해서 찾아가지고 빈칸에 쓰고 그렇게 판단한 이유. 뭐부터 찾는다? 서술어부터 찾는다. 준영이는 시골의 풍경을 좋아한다. 서술어 하나 풀이네. 좋아한다. 서술어가 하나 풀이니까 기억이고. 자, 혼문장이지, 그지? 1번은 기억문이고, 왜? 주어, 서술어가 한 번이기 때문에, 서술어가 한
한번 나타나기 때문이고, 그다음 두 번째, 성적이 안 좋으면 장학금을 못 받는다. 성적이 안 좋다. 장학금을 못 받는다. 자, 주어, 서술어, 주어, 서술어, 주어. 자, 누구누구는 장학금을 못 받는다. 그럼 요게 주어가 되고, 못 받는다가 서술어지. 그 주어, 서술어, 주어, 서술어. 이렇게 나타나면 이어진 문장인데, 이어진 문장 중에 어떻게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지, 그지? 장학금을 못 받으면 성적이 안 좋다, 안 되지. 그러면 디귿, 얘가 디귿이지. 왜 이렇게 돼? 주어, 서술어, 주어, 서술어 나타나는데, 앞뒤 절을 바꾸면, 앞뒤 절을 바꾸면 어떻게 된다고요? 자, 의미가 변하기 때문이지. 의미가 변한다. 그래서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고, 자, 들었다. 자, 전 학생이 미남이라는 이야기. 는자 붙었지? 자, 우리 는자 붙으면 여기에. 는자 붙으면 뭐지? 는자 붙으면 관영절을 아는 문장이지, 그지? 그러면 이건, 자, 관영절을 아는 문장이네. 리얼이지? 왜? 관영사형. 자, 리얼이고, 관영사형 전성어미. 관영사형 전성어미. 너니? 부터 뭘 꾸며 이야기를 수식하기 때문이지. 수식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적으면 되겠지. 자, 2번 갈게요. 아는 문장의 종류. 아는 문장이 다섯 개 있었지. 우리 스스로부터 찾자. 밝혀졌다. 범인이다. 후대하다. 좋다. 행복하다. 거부했다. 인사도 없이 떠났다. 잘 되기를 기대했다. 자, 우리 여기 다시 보고. 자, 여기 기가 붙으면 뭐야? 명사절이지. 그지? 기 이가 붙으면 부사절이지. 어디에? 앞에 거에 보자. 앞에 거. 자, 앞에 거에 보는다. 앞에 거. 문장에 앞에 거. 미음이 붙었지. 그럼 명사절. 그 다음에 후대하기 자가 붙었지. 그럼 명사절. 행복하기 자가 붙었지. 뭐니? 명사절. 소리도 없이 이 자가 붙은 게 뭐였지? 아까 부사절이었지. 그다음 잘되기 붙었지. 명사절. 그러면 4번만 부사절라는 문장이네. 그 다음에 3번 갈게. 자, 3번. 헌문장의 앞뒤를 바꾸어도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 것. 앞뒤를 바꾸어도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 것은 우리 대등적으로 이어진 문장이지. 대등적 문장. 자, 봄이 되니 울다. 자, 봄이 되다 나른하다. 모여들다 내렸다. 자, 밥도 먹고 떡도 먹었다. 박수를 쳐주어서 신이 났다. 일어나면 좋아하신다. 자, 여기서 끊으면 되지. 자, 봄이 되니 몸이 나른하다. 몸이 나른하니 봄이 된다. 어색하지. 그럼 종소. 자, 구름이 모여들면 비가 내렸다. 비가 내리면 구름이 모여든다. 자, 일단 면자 있지. 면자 붙은 거. 얘가 면은요. 여기 봐봐. 뭐뭐면. 이거는 자, 뭐뭐면. 자, 뭐뭐면 안 했구나. 뭐뭐면은 야, 여기 뭐면 면도 들어가는 거야. 면은요. 면은 대조고 뭐뭐면은요. 종속이야. 면은 종속. 그러면 여기에 면 종속이야. 비가 내리면 구름이 모여든다. 아니지. 이게 먼저 구름이 모여들어야지. 이게 배경이 되지. 그지? 그 비가 내리는 거지. 자, 잔디집에서 밥도 먹고 떡도 먹었다. 잔디집에서 떡도 먹고 밥도 먹었다. 되지. 그럼 얘는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 3번이네. 박수를 쳐주었어. 가수가 신이 났다. 가수가 신이 나서 박수를 쳐주었다. 안 되지. 그럼 얘 종속이고. 아침에 일어나면 어머니께서 좋아하신다. 이게 배경이잖아. 그지? 어머니께서 좋아하면 내가 일찍 일어나는 게 아니지. 그래서 답은 3번이고요. 4번 갈게. 금문장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 이해한 거. 서술절 아까지. 서술절 보자. 서술절은 자, 여기 봐. 자, 주어, 주어, 서술어지. 뭐 붙니, 안 붙니? 안 붙지? 그러면 서술절은 별도의 의미나 조사가 붙지 않는다. 예, 맞죠, 그죠? 민영이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은 앞절이 뒷절로 이동할 수 있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봐. 요거 한번 볼게. 자, 비가 왔어.
아, 우리 통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비가 와서 길이 질다지. 자, 요게 앞절이지. 여기 앞절이지. 비가 와서 앞절이지. 요게 뒤로 이렇게 속 들어가도 된다는 소리야. 길이 비가 와서 질다. 되니 안 되니? 얘는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 대등적으로 이어진 문장이고, 밑에는 뭐뭐 왔어 질다를 꾸미는 부사전을 아는 문장이야. 그럼 아, 대등절이래. 실수.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야.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은 앞절이 뒷절 속에 들어올 수 있고요. 뒷절 속에 이렇게 들어오면요, 부사전을 아는 문장이 됩니다. 예, 가능합니다. 해경, 대등적으로 이어진 문장은 혼문장의 앞뒤를 바꾸어도 의미가 바뀌지 않는 거 맞죠? 민지, 암기 문장에서는 주어절, 목적어절, 관용어절, 부사절, 서술절, 인용절, 온 주어절, 주어절, 목적어절이 어딨니? 자, 명사절이지. 명사절, 관용절, 부사절, 서술절, 인용절이지. 얘가 틀렸네. 5번. 대등적으로 이어진 문장은 나열, 대조 등의 의미를, 그쵸? 나열, 대조.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은 조건, 원인, 의도, 목적, 이런 뜻을 지니고 있다. 예, 맞습니다. 5번 갈게요. 문장의 학대가요, 이어진 문장하고 아는 문장이 되는가? 문장이 혼문장 두 개가 모여서 된 걸, 아, 문장의 학대라 그래. 서술어가 두번 나타나는 문장을 우리 견문장이라 하는데, 자, 대등적으로, 대등하거나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을 이어진 문장이라 한다. 자, 그러면, 그치니 무지개였다. 서술어 두 개지, 그러면. 그치니, 이거, 이어진 문장에 종속이지. 날이 밝으면 자 들어가면, 그녀는 떠날 것이다. 이어진 문장에 종속이고, 노인은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자, 기자 붙었다. 기자 붙은 거 여기 뭐 있니? 기, 기. 명사절 아는 문장이 얘는. 자, 명사절을 아는 문장이네. 얘는 아는 문장이니까 얘가 틀렸네. 사람은 책을 만들고, 책은 사람을 만든다. 만들고 만든다. 주어, 스스로, 주어, 스스로. 이어진 문장에서 대등이지. 자, 서원이는 욕심은 많지만 양보를 할줄 안다. 대조죠. 이어진 문장에 대등이지. 서원이는 양보를 할줄 알지만 욕심은 많다. 대조, 그죠? 자, 6번. 다음 중 문장의 성격이 다른 하나 골라래. 자, 홍철이는 얼굴이 크다. 이거 홍철이는 주어, 서술어네. 얘가 이 홍철이는의 서술어가 되지, 그지? 뭘 아는 문장? 서술자를 아는 문장이 되고. 자, 너는 공부를 잘 하잖아. 공부를 잘 하잖아. 얘는 혼문장이네. 요거 하나뿐이지, 그지? 자, 혼문장이고. 하늘이, 눈이 시리게 푸르다. 자, 시리게, 개자 붙었다. 개자 붙으면 뭐야? 부사절 아는 문장이지. 부사절을 아는 문장이고요. 얘, 아는 문장에 부사절. 그 다음에, 고향에 살든지 다 견문장이다. 얘는 견문장이고, 그럼 얘가 답이네. 일단 얘는 혼문장이니까. 고향에 살든, 어디에 살든지 고향을 잊지 마라. 요거는 살다 잊지 마라. 그래서 자, 이어진 문장. 자, 고향, 이어진 문장인데 종속이지, 그지?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고, 김탁구는 상대가 먼저 공격하기를 기다렸다. 기자 붙은 거 뭐야? 음기 붙은 거. 자, 여기 음기 붙은 거뭐 명사절 아는 문장이지. 명사절이다. 이어진 문 아니 아는 문장에 명사절이야. 어쨌든 견문장 다 견문장이고 2번만 훈문장이다. 7번. 자, 7번. 서술의 자릿수. 서술의 자릿수가 뭐니? 서술어 빼고 앞에 문장 성분 몇 개가 더 필요하냐지. 그지? 닮았다. 누가? 하영이가 누구와? 자, 주어고요. 누구와? 필수적 부서지. 꼭 있어야지. 하영이는 천송이와 닮았다. 꼭 있어. 앞에 서술어 빼고 두 개가 필요해요. 그럼 두 개가 필요한 걸 찾아보자는 거야. 말이 달린다. 이거 주어 하나뿐이잖아. 한 자리 서술어.
참 없어 된다. 장미가 예쁘다. 한 자리 수스러. 아이들은 동물을 좋아한다. 주어하고 목적어가 있어야 되지. 두 개. 아이들은 좋아한다. 무엇을 있어야 되지. 그치? 그럼 답은 일단 3번이네. 그는 편지를 우체통에 넣었다. 이 넣었다는 주어 있어야지. 주어, 목적어, 무엇을, 어디에, 필수적 부사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3살 있었으려고요. 방학이면 아이들을 시골에 보냈다. 아이들을 어디에 보냈다. 아이들을 시골에 보냈다. 이게, 자, 누구누구는, 우리는, 자, 주어, 자, 그리고 목적어하고, 그리고 어디에, 필수적 부사어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세 자리 있었으러 됩니다. 그 다음에 8번 갈게. 문장 성분에 관한 설명으로 잘못된 거. 자, 문장 성분. 주성분은 필수 성분. 맞죠? 목적어는 서술의 동작 대상. 맞죠? 먹다 하면 무엇을? 빵을. 이렇게 빵을 먹다 하면 이 빵이 대상이지. 예, 맞고요. 자, 보호는요, 스스로 되다 아니다를 보충하는 말, 맞죠? 되다 아니다 앞에 오는 말. 주성문에는 주어, 목적어, 스스로 보호지. 부사가 아니고 보호가 있어야 된다. 얘가 틀렸네. 스스로는 어찌하다, 어떠하다, 무엇이 대당하는 거, 맞죠? 그 다음에, 자, 9번. 다음 중 문장 구조가 보기와 같은 거. 말이 달리다. 이거 동사지. 동사는 무엇이 어찌하다. 그러면 하늘이 푸르다. 푸르다는 형용사지. 형용사는 뭐야? 어떠하다에 해당되는 거고 형부가 동생이다. 이거는 무엇이 무엇이다에 해당되는 거고 개미가 기어간다. 이거는 이게 어찌하다에 해당하는 거네. 3번이 답이고 꽃다발이 예쁘다. 형용사지. 형용사는 어떠하다에 해당되는 거고 우리는 중학생이다. 무엇이다에 해당하는 거지. 자, 10번. 자, 10번 볼게. 좀 지우고. 자, 다음 문장을 안긴 문장과 아는 문장으로 나누고 각 서술의 자리수를 근거로 함께 서술해 보세요. 했는데 자, 전학을 갔던 친구가 오랜만에 나에게 편지를 보냈다. 자, 던자가 붙었다. 던자가 붙은 거 여기 보자. 던자가 붙은 거 뭐야? 던. 뭘 아는 문장? 간형절을 아는 문장이지, 그지? 간형절을 아는 문장이다. 그러면 이거. 자, 암기 문장은요. 암기 문장은 친구가 전학을 갔다지, 그지? 갔든. 자, 친구가 전학 갔든 여기가 암기 문장이고, 자, 갔던 암기 문장은 갔다. 전학을 누가 가다. 주어만 있으면 되는 거. 갔던, 가다. 가다가 스스로지. 한 자리 스스로고. 그 다음에 친구가 나에게 편지를 보냈다지. 그 다음에는 친구가 오랜만에 편지를 보냈다. 요게지. 친구가 오랜만에 나에게 편지를 보냈다가 여기 아는 문장인데 자 여기 보내다는요. 보내다는 누가 무엇을 누구에게 이거 누구에게 필요하지. 누구에게 누구에게가 요게 필요하지. 그지? 그러니까 얘 보내다는 세 자리 서술어가 되겠습니다.